이번 주말 봄꽃은 한창인데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만큼 대기가 무척 건조해 현재 전국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한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낮 기온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다소 덥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25도 내외를 보이겠고 경상권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30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륙과 충청권 내륙, 강원도, 전라권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화재 발생 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인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봄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 반팔을 입어도 될 만큼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 봄나들이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큰 만큼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